오늘 예수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성체 성사를 세우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이웃사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오늘 예식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내 성전 입구를 향하여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입당 성전은 334번입니다. 유다인들의 노예, 유다인의 노예가 아니라 이방 노예나
하는 일에 속하는데, 당신 제자들의 발이 그렇게 더러웠던가요? 물론 예루살렘은 오물과 쓰레기로 흘러넘쳤다가 고대에 우리 같은 미생 관념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은 분지. 그런데 과연 그 이유 때문만이었을까? 아니죠. 오늘 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여,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인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행동입니까? 베드로가 펄쩍 뛴 것도 이해가 가죠. 어떻게 펄쩍 안 뜁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느님과 같아지려 위로 올라가려고 했건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 광채를 벗어놓으시고 내려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기고 닦아주십니다.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하느님,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호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위대하면 내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너희가 얼마나 위대하면, 그러니 너희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제발 알아다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대함은 지배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다오. 제발. 형제 여러분,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끝. 텔로스.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죄를 그분이 씻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전례를 거행하고 있는 것이죠. 세종례. 전례는 연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례의 의미를, 우리가 행하는 전례의 의미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전례든 연극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발 씻김 예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에 따라 선발된 신자 12분의 발을 서로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 씻김 예식에 선발된 12분은 제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체소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그것을 내봅니다. 이 산은 내 비록 있는 세계이다. 너희는 이 밥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모두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69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에 우리도 역시 이 밤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순한 감실로 향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통상 아래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자신 안에 주님을 모시며 일치를 이룬다. 순환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을 깨달음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한다. 고난받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주님 안에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고통을 나누어 일치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한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굳건한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겪게 될 여러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한다. 시작성과 119번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니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감사합니다.